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맥경론 제16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별에 대해서는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모든 명칭을 구별하고 뒤에는 통, 국을 구별한다. 정의 명칭이 같지 아니하여 대략 8가지가 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간별에 대해서는 간별은 이제 구별을 가지요.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모든 명칭을 구별하며 삼매 등지 등인 무슨 또 등지 뭐 사마타 뭐 선나 여러 가지로 말이 많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대해서는 말이죠. 중국보다도 훨씬 앞선 거예요. 벌써 마음에 대한 정신철학 정말한 마음 성리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명칭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도 굉장히 발달된 그 학설이라요. 그래 중국에도 이런 말들이 잘 없지 않아요? 뒤에는 통국을 구별합니다. 간별합니다. 통과 국을 통이라고 해서는 범위가 넓은 것을 통이라고 하고 범위가 좁은 것을 국이라고 합니다. 통함과 국함 된 것을 구별합니다. 정의 이름이 같지 않는 것이 대략 8가지가 있으니 정에 대해서 8가지로 말해 보통은 7가지로 말을 하는데 온효신님은 더 자세하게 8가지로 말했습니다. 원래는 T자인데 이거 참마에다 적어놓고 보자고요. 밑에 다 나오지만은 정명의 팔종이라고 했는데 그냥 정명이라고 하지 말고 쉽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삼매의 8가지 어쩌 삼매가 8가지의 명칭이 있어요. 부처님은 10가지가 있죠. 열의 치포, 11가지도 되고 삼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이 고대로 불경에서나 다른 인도 철학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데 저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곱 가지로 말을 하는데, 원효대사는 이 정사까지 더붙여가지고 여덟 가지로 말한 겁니다, 지금. 삼매의 여덟 가지 종류. 첫째는 삼마. 글자는 희자인데 해다라고 보통 많이 발음하죠. 삼마 해다라고 합니다. 삼마 희다라고도 하는데. 무슨 희자요? 숨쉴 희자죠? 숨을 이렇게 쉰다고. 첫째는 삼마 해다라. 해다라고도 해다라고 합니다. 옥편의 글자는 희로 나오죠. 희. 숨쉴 휘자. 희희. 삼마 해다라. 여기 말로는 등인이라고 말함이니. 등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혼침과 도거. 혼침은 가라앉는 마음이고, 도거는 마음이 들뜨는. 들뜨는 그러한 치우친 것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등이 된다고 이름하고. 그래서 등입니다. 등자를 풀이한 겁니다. 등인. 그 다음에 진통 등 모든 공덕을 인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이 된다고 이름합니다. 신통, 묘용, 여러 가지 도수를 거기서 이끌어 내지요. 이끌어 낸다 해서 인발한 거요. 그래서 등인이라 번역합니다. 또이 등인은, 등인이라서 뭐냐? 무회와 환희와 안락에서 이끌어 나온 바일세. 이 등인 삼마 해다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후회도 없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마음이 또 안락을 얻게 되니까 그런 세 가지, 무회와 환희와 안락을 이끌어내는 바일세, 그러므로 등인이라고 말을 하니. 등자는 치우침이 없는 거죠? 혼침과 도거를 떠난 거죠? 이런 말미암아 욕계의 정관은 같지 아니하니라. 욕계에서 이제 색계정을 이루기 전에 욕계정이 있는데, 욕계정에서 닦는 그것은 아니다 말이죠. 욕계정은 삼마 태다 등인이 못 된다 그 말이죠. 이름을 등인이라고 하나 지어놓으면 되겠네요. 아들 이름이든 딸 이름이든 등인이라고 지어가지고 위대한 도인 하나 배출하면 좋겠어요. 등인이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저런 이름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호적부에 봐도 등인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글자도 쓰기도 쉽고 말이에요. 계집애 이름도 좋겠네요. 등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삼마지라고 이름 하나니. 여기 말로는 또 등지라고 그래요. 등지가 여러 가지죠. 등지. 밑에 또 등지가 또 나옵니다. 등지 다음에 또 등지가 또 나오죠. 이건 등 지가 되고, 여기는 등 인이 되고, 뭐야, 등 이거지 자등 지가 되고. 이건 이제 그대로 쭉 읽어봐도 됩니다. 등의 뜻은 앞에와 같음이니, 앞에 혼침과 산란 두 가지를 다 치우침을 떠나서 평등하기 때문에, 균등하기 때문에 등이라고 했고, 능이 견제하여, 억제하여 마음을 잘 가져가지고, 마음을 잘 가지는 그 정이죠. 삼매 하여금 마음이 달리거나 흩어지지 않게 할세. 그러므로 등지라고 했다. 마음을 잘 가져야 하거든.
마음을 못 가져가지고 마음이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왔다 갔다 막 헤매면 등지가 될 수가 없죠. 그걸 장자 남학에서는 좌치라고 그러지. 가만히 앉아있어도 마음은 동서남북, 뭐 서울에 갔다, 대구에 갔다, 부산에 갔다, 자기 집에 갔다, 절에 갔다 막 왔다 갔다 달리고 있죠. 등이는 등지의 반대가 좌치 아니오? 또 정과 해가 평등하여, 평등이라는 등자요. 평등하여 하여금 서로가 떠나지 않게 할세. 정해가 균등하게, 정이 해를 떠나지 않고 해도 정을 떠나지 않고 정과 해를 똑같이 병행을 해서 균등하게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사람도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키도 큰 것이나 몸이 크는 것이나 똑같아야죠. 키만 삐죽이 커도 소용없고 몸만 이렇게 커도 균형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때 균형이 잡히니까 이쪽에 넘어지지 않고 저쪽에 넘어지지 않고 앞에 자빠지지 않고 뒤로 넘어지지도 않잖아요. 걸어갈 때나 서 있을 때 다 균형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어떤 사람은 사진 찍을 때 보니까 고개를 이쪽으로 한쪽으로 삐딱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은 사람도 있거든. 균형이 안 잡혔지. 그래도 중풍 든 사람이나 반신불수나 말이죠. 그런 사람처럼 균형이 안 잡힌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생리 구조도 원래 다 등지가 되어 있어요. 마음도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마음을 악용을 하다 보니까 선용하지 못하고 선용을 해야 되는데 선용을 못하고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지 못한 사고가 생기고 불상사가 생겼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걸 운수보살이 제일 중요한 법문으로 말씀을 했죠. 그 마음을 잘 써라는 것. 용심을 잘해야 돼. 그 마음을 선용하라 말이죠. 옛적에 옛날에 산마제라고 말한 것도 또한 그것이 등지다. 산마제나 또는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 산마지라고 한 것이나 뭐예요? 산마발제라고 했죠? 예? 산마발자가 없고 그냥 산마제라고 해도 같은 말이요. 산마제나 산마발제나 그건 같은 거요. 산마제라고 하는 것도 또한 이것은 등지다. 세 번째는 산마발제라고 이름 하면이 여기 말로 또 등지라. 발음은 똑같으네요. 글자만 다르지. 등지의 가운데 아까 산마제, 산마제라 하기도 하고 산마지라 하기도 하고 지나 제나 같은 말이죠. 지금 아까 내가 그 말을 달리 했구만. 지금 산마지나 또는 산마제나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옛날에서는 산마 제라고 했다고. 이것도 역시 둘 다 다 등기라 해, 등기. 산마발제는 여기 말로 중국말로는 등기라고 하는데 등기의 가운데서 능이 수승한 지위에 도달하기 때문에 수승한 경지에 수승한 가장 훌륭한 위치에 그 경지에 이르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라고 이름한다. 대학에서는 지선의 그처라고 그랬죠. 대학지도는 제 명명득하며 제 친민하며 제 치여 지선이라. 지선에 그치는 것이 바로 등기처럼 지극한 선에 이르러 가거든. 그 자리에 그치거든. 네 번째는 타옛나라고 이름 가나니. 원래는 타나 옛나를 줄여서 타옛나라고 한 거죠.
여기다가 이 나자 있어도 돼요. 원래는 타나연납니다. 그걸 줄여서 타연나라고 하는데 참선방에서 참선한다는 그 선이 바로 그거요. 내나 선나라고 하는 거. 아까 내가 선나라고 말했었죠. 선나를 닦아버렸네 지금. 이 선나. 능엄경에 사마타 선나 뭐 나왔잖아요. 여기 말로 정여라고 번역하면요. 선나를 번역하면은 타연나를 번역하면은 고요하게 생각한다. 대학에도 여가 나오죠. 어? 아니 후에 뭐요? 지지 후에 유정이니 정이 후에 등한하며 아니 후에 뭐요? 능정하며 정이 후에 능한하며 아니 후에 능려하며 여의 후에 능득이니라. 그 정년이 고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때문이며 해도 되고. 또 능이 살려를 고요하게 하기 때문이라. 흐트러진 생각을, 산란한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타연나 정례라고 말한다. 옛말에 천나라고 말하기도 했으며, 부은 천나며, 여토로 탈지요. 천나며, 혹은 지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방속에 이어라. 지방 풍속에 다른 말이다 말이죠. 인도가 하도 넓으니까 동인도, 서인도, 남인도, 북인도, 중인도까지 오인도라서 지역이 수말이 되기 때문에 말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금 인도 말이 17개, 18개 말이 있다고 하대요. 인도에도 지금도.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이제 선나라 하기도 하고 지하나라고 하는 그 말은 지방 토속의 다른 말이니 똑같이 정려라고 말한다 말이야. 그런 역경 3장은 중국에 나와서 그런 걸 중국말로 다 번역하느라고 참 욕봤어요. 말과 글을 아주 꿰뚫어서 잘 알아야 번역을 하죠. 중국말이나 중국글이나 또 인도말이나 인도글이나. 그래서 똑같은 말로 번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참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고마운 것을 나는 표합니다. 경의를 표해요. 그렇게 번역한 그분들이 참 고맙지요. 언제 인도말을 다 배워가지고 그렇게 알기는 참 어렵지 않아요? 그거 말 배우다가 몇십 년 세월을 다 보내버리거든. 글 배우다가. 다섯 번째는 사마타라고 이름하미네. 여기 말로 번역하면 지라고 말한다. 여 지어 지선하다. 지선에 그친다. 지관 정해라고 하죠. 그친다는 뜻이니 정지하는 거죠. 마음을 마음으로 하여금 경계를 그치게 할세. 산란의 경계. 여러 가지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그런 것을 그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된다고 이름한다. 여섯 번째는 침일경생이니 나오잖아요. 이제 아까 침일경성도 삼매의 명칭이라고 그랬죠. 이건 지라 번역하고 이건 번역 되어버렸으니까 뭐 다시 적을 필요도 없죠. 침일경성은 어째서 범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범어가 있어요. 있었는데 침일경성이 질다에가 갈라라다거든. 그 말이 마음으로 하여금 경계의 성에 전일할세. 경계의 성에 전일하다고 온효신님 그렇게 해석했죠. 그렇기 때문에 침일경생이라고 이름한다. 옛날에 그걸 일심이라고 말한 것은 침일경성을 줄여서 일심 한 마음이 드는 거. 지금 저 안양에 가면은 한마음 선원이 있죠. 그 저 여승 누구죠? 저 히트 친 것이 저 비군이 누구라더라? 대
대행인가 대행인가 누군가 그 한마음이라 하는 데나 치밀이요 내나 일심이라요.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략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는 정이 된다고 이런 마음이네. 자세한 정에서 반연한 바일세 그렇게도 보고 정에서 반연하는 소연경을 자세히 살필세 해도 되고 그러므로 정이 된다고 이름한다. 그까지 해서 보통 일곱 가지 정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원효대사만은 특히 여덟 가지로 말해서 여덟 번째는 정사라고 이름한다. 보통은 다른 구사론이나 유식론이나 불교 대사전에도 일곱 가지로 많이 나와요. 7종 정으로.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다. 앞에서 말한 것은 앞에 저우에서 그 신사하고 정사차를 말할 때 신사하고 정사차라고 비교해가면서 말했잖아요. 정사차는 바로 정사다 그 말이죠.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네요.